진짜 예쁘다, 그쵸? 와, 아주 편하게 쉬다 가겠네요. 일하면서. 전 지금 디즈니랜드에 시사회 때 오실 분들의 럭키드로 당첨되실 분들의 선물을 사서 갈 겁니다. 아닌가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타짜인가? 헐, 진짜 예쁘다. 아,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저는 핑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베이지인가 봐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눈 마사지하기 좋다고 막 그러시던데 이따가 한번 붓기를 빼봐야겠어요. 써보고 좋으면 잠하고 좋다고 제가 쓸게요. 안 좋으면 안 쓰고. 아쿠아젤! UV 아쿠아젤! 지금 한국에서 되게 네로라는 잡지사들의 편집장님들 네 분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랑콤에 온 거거든요. 그 네 분들 중에 이제 에비뉴엘 편집장님이 계신데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를 선크림 중에 이 랑콤 선크림 아쿠아젤이 진짜 좋다고 꼭 한번 써보라고 엄청 추천을 하셔가지고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딱 오니까 마치 뭐지? 한번 내일 써보도록 할게요. 진짜 궁금하다 이거는. 요번 그러니까 컨셉의 메인 이미지인가봐요. 자 이제 저는 씻도록 할게요.
대박. 저는 원래 출장 올 때 잠옷을 잘 안 챙겨와요. 이런 막 가운 같은 거를 입기 때문인데요. 출장에 오늘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벗고 자는 즐거움이 쏠쏠한 헤어밴드를 하고요. 여러분과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화장이 되게 약간 번져있는 상태죠. 자, 먼저 화장솜 챙겨온 걸 꺼내줄게요. 뜯으면은 이런 얇은 화장솜 있죠? 겹겹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런 화장솜을 써주고요. 아니면 지금 꽂힌 클렌징 리무버 걸어서 먼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부드럽게 눌러줘요. 이렇게 쏙쏙 떨어지죠. 원래 쓰던 제품들보다 살짝 오일리한 감은 있어요. 근데 훨씬 세정력이 좋고 진짜 순한 막 아벤느 그런 제품들을 원래 되게 즐겨 쓰는데 걔네만큼 뭔가 순한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뭔가 아주 세고 막 뭐라 하지 독한 느낌도 아닌 하지만 세정력은 그런 굉장히 순한 클렌징 리무버보다 훨씬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죠? 이거를 이제 그냥 막 빡빡빡빡 문지르면 눈에 주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덜 민감한 이 눈두덩에 이런 식으로 마스카라 하듯이 빗어 올리면서 이런 잔영으로 떼주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입술. 면봉으로 마지막 잔여물을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면봉으로 사이사이에 껴있는 잔여물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살짝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 훨씬 더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루들을 잔뜩 떼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호시즌의 가운 굉장히 보들보들 도톰하고 아주 질감이 좋네요. 리무버를 사용해서 이런 눈이나 입술 같은 거 딱 지워준 다음에는 이런 오일을 꼭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랑콤 출장 오는 기념으로 받았던 제품이에요. 한번 써봤는데 출장 내내 지금 썼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구매 의사 100% 진짜 타 클렌징이랑 좀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좀 열이 나는 제형의 느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열이 나요.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부드럽게 지워내주면 되는데 화장솜으로 그냥 밀어줄 때보다 훨씬 더 쿨한
컨투어링을 항상 해주니까 이렇게 턱 부분도 잊지 말고 여기 여드름 막 나시는데 쉐딩을 안 닦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 물랑을 헹궈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나요. 이렇게 상쾌하게 세수를 했는데요.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브랜드 출장이고 이러면 오히려 더 좀 더 원래 제가 쓰는 것들 보여드리는 거를 더 추구해요. 근데도 출장 클렌징 보여드릴 때 이 제품을 다 쓴 거는 진짜로 추천할 만한 애들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특히 얘는 뭔가 대중적인 리무버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얘는 되게 특이해서 꿀젤 같고 미열 나고 클렌징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고 저는 한 번 더 세안을 해주거든요. 이런 세안기기에 클렌징 폼을 묻혀주고 해서 거품을 내줘요. 원래는 이것보다 큰 거 하얀 거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달린 그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출장 같은 여행 올 때는 조그만 거 갖고 다녀요. 말하면서 세수하니까 힘드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나요. 이게 원래 방법이 있어요. 뭐 T존하고 몇 초는 뭐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화장이 두꺼웠던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해줘요. 힘을 최대한 주지 않고 부드럽게 해줘요. 부드럽게. 이게 은근히 뭐가 좀 세더라고요. 자, 아주 깨끗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런 세안기기가 있으면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게 처음 딱 사기는 비싸지만 고장이 잘 안 나서 오래 쓰다 보니까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세안이 잘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안기계 같은 거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화장솜에 평소 잘 쓰는 순한 스킨을 피부결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얘는 말로 이제 뭐 순하다고 막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했던 제품인데 실제로 저번에 오키나와 출장 갔을 때 피부가 막 뒤집어졌을 때 딴 거는 막 다 막 일어나는데 얘만 피부가 진정되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한 제품을 썼구나 해서 잘 쓰고 있죠. 목도 깨끗이 닦아줍니다. 좀 그냥 피부결을 막 정리해주는 정도로 잘 써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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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 이번 행사의 메인 제품이었던 제니피크 라인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행사에서 설명드렸듯이 날짜를 쓸 수 있는 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쓰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간증으로는 이걸 쓸 때랑 안 쓸 때 본인이 느끼는 피부 그것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 또는 안 썼을 때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 이런 바로바로 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달 동안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한국에는 8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향기일까? 약간 아빠 스킨? 남자 향수? 스킨 냄새? 아빠 스킨 냄새? 아니 그러니까 막 세고 안 좋은 냄새 말고 그 약간 좋은 남자 스킨 냄새 있잖아요. 한번 맡아보시면 뭔 느낌인지 알 거야.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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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피부가 아주 쫀득쫀득 탄력이 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흡수시켜주세요. 너무 좋은데? 좋다. 진짜 어떡해. 피부가 풀리는 기분. 그리고 크림을 아주 가볍게 발라주고요. 해주고 이제 마스크팩을 딱 붙여줄 거예요. 마스크팩은 바로 이거. 똑같이 제네피크 라인의 프리미엄 젤 마스크 시트인데 이게 광고는 안 해서 그렇지 여배우들 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가 직방이라서 원래 이제 그냥 가볍게 스킨으로 정도만 하고 붙여주는데 크림까지 얇게 바른 상태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붙이고
되게 쫀쫀하다. 아, 되게 비싸대요 이게. 비싼 건지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나쁜 건 비싼 게 아니라 비싼 거 제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연예인들 이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숙백을 하고 저는 20분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哈哈哈。